어떻게 생각하시니? 그러시군요. 사랑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아씨 왜 이렇게 마주보는 거? 왜 이래? 보고만 배부는 거? 이거 방송에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얘긴데 우리 따로 사는 게 어떨까? 그때가 우리의 제일 큰 위기가 아니었나? 안녕하세요. 뭐하시? 뭐 하세요? 아니 안 먹어요. 박수부터 칠 거야. 저희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한 지 벌써 어느덧 한 달? 한 달 반? 됐나? 몰라요. 네. 지난번에 저희 Q&A 질문 해달라고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그거 이제 좀 제가 너무 바빠서 바로 찍었어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맛있어요? 뭐? 네, Q&A에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Q&A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팬분이 주신 과자인데 아, 야! 왜 흘려? 팬분이 주신 과자예요. 이거 맛있더라고요. 니가 쳤잖아. 싱콩. 네, 맛있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상대방이 해줘서 가장 감동받았던 말이 있다면? 감동받았던 말? 네.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와. 좀 감동적이지? 많잖아요. 제가 해주는 말. 여보는 참 말 이쁘게 한다라고 저번에 그랬잖아요. 아 맞아 그랬어요? 아 다시 따라가 나 빨리 대답해. 아, 뭐, 대답하시라고요. 뭔데요? 뭔데요? 색조장이야. 형은 뭐 있으세요? 감동받았던 말이 있다면 최근에 감동받았던 게 딱 하나 정도는 아니고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성호가 저한테 카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회사랑 좀 회의를 했죠. 최근에 카톡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제가 좀 성호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것저것 전달을 했는데 그걸 제가 성호한테 보내줬어요. 캡처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성호가 저한테 다행이다 여보 있어서 나 혼자였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야 라고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좀 감동이었지 않나. 어쨌든 이제 성호한테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니까. 본인은요? 저는 색조장이다. 네, 색조장. 감동받았던 말이 있다면 색조장이었다. 가족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가족들이 라면을 봤는지 부터 할까요? 뭐 저는 누나들은 봤죠. 누나들은 봤고 봤으니까 준성이도 알고 같이 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가족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네. 저는 괜히 엄마한테 봤냐 나 요즘 이런 거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고 출연할 때만 나 이런 방송에 나가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진짜. 서로 연애하면서 바뀐 연애 스타일이 있는지 준성이 병문안 갔을 때 둘이 울었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네. 준성이 병문안 갔을 때 서로 솔직히 혼자서 자유를 즐겼잖아요. 아니요 저는 너무 심심했어요. 외로웠고 울진 않았어요. 울 것까지 없지. 맞아 그냥 서로 뭐 안쓰러워했죠. 준성이를 보면서 아유 어쩌다 저렇게 됐대. 서로 연애하면서 바뀐 연애 스타일이 있는지 일단 제일 큰 거 동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를 하려고 동거가 처음이신가요? 네 그렇군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나의 자세 그런 건 어디서 봐야 되죠 제가? 뭘 봐요?
너의 그런 자세. 뭐 제 내면에 있으니까 뭐 못 보시죠. 보여줄 생각은 없고요. 어떻게 보여드리죠? 네 번째 질문이. 넌 뭐가 바뀌었냐고요? 저요? 네. 일 끝나고 바로 집에 들어오는 거? 그쵸. 원래는 막 일 끝나고 술 먹고 놀고 막 그랬는데 요즘엔 바로 집에 들어오죠. 다섯 번째 질문이 동거하면서 정한 규칙이 있는지. 규칙? 규칙? 있죠. 드레스룸 정리는 내가 하고 뭐 수건 빨래, 속옷 빨래, 양말 빨래 너가 하고 뭐 그런 규칙 말고는 막 정해놓은 규칙은 없지만 그 사실 우리 집의 규칙은 너지. 너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 난 형이? 어 하나만 뭐, 말해. 물론 가끔 작동 오류가 생길 때도 있지만 수건 정리하라고 정리하고 그건 제가 10번 하다가 9번째 짜증나가지고 그러니까 수건 정리해! 그러니까 우리 집의 규칙은 성우입니다. 전 성우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다음 질문은 집을 이사할 계획이 있나요? 있죠. 계획만 있죠. 그쵸. 돈이 많으면 뭐 항상 어디든 이사가죠. 그쵸. 일단 저 화장대가 저 문으로 나올 수 있나요? 저기로요? 네. 저기로 들어갔으니까 나올 수 있죠. 아, 저 제작돼서 들어온 거구나. 네, 네. 다행이네요.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건 못 옮기면 여기 계속 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너 혼자 여기 있는 거지. 만약 상대가 새벽 1시부터 연락 두절이 된다면? 자는갑다. 이게 저희가 같이 살아가지고 자나보지 뭐. 자는가보다. 보통 새벽 1시면 잘 시간이어가지고 맞아. 이때부터 보통 연락 두절이 되잖아요. 근데 형은 만약에 새벽에 연락 두절이 된다? 뒤지는 거죠. 아니 뭐 놀다 보면 너도 놀다 보면 연락 안 하잖아. 1시에 연락 두절이 되진 않아요. 저번에 진주 갔다 오면서 새벽 1시에 연락 두절했죠. 그거 제가 버스에서 잤잖아요. 다음 질문은 준성군 얼굴 상처 어쩌다 생긴 건지. 충성군! 막 제가 안심하게 보면 아, 피곤하다. 갑자기? 요즘 다크서클 너무 많이 내려왔다고.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몰라요. 유치원 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애가 긁었다고. 그 여자 잡으면 제가 똑같이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라면 촬영 끝나고 방영까지 준성호의 봄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데이트가 있었는지요? 방영 중 연애 사실을 숨기는데 힘든 점은 없었는지요? 없었는지도요. 있었는지잖아. 어쨌든 우리 봄은 어땠나요? 우리 봄? 우리의 봄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성호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맞아요. 아무도 몰랐겠지만 제가 그때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맞아, 맞아. 11시부터 9시까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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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은 항상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는 일상을 지냈죠. 항상 맞아. 아 그런 일이 있었네. 내가 너 편의점 알바 한다는 거 알았는데 너가 나 안 알려줬잖아. 아 맞아. 어디서 아르바이트 하는지를 안 알려줬어. 지점을 어딘지 그러니까, 안 알려줬어. 맞아. 역만 알려주고 상도역 주변이라고만 알려주고 그 어딘지를 안 알려줬는데 그때 막 안경 쓰고 이래가지고 맞아 초췌한 모습이라고 찾아오지 말라고. 연애한 지 한 15일도 아니다. 우리 나오고 방송 나와서 일주일쯤 됐을 때 갑자기 대뜸 어디 지점에서 새벽에 누가 와도 찾아올 것 같아가지고 말 안 해줬죠. 근데 제가 그때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제가 그걸 찾겠다고 그 새벽에 상도역을 택시 타고 가서 상도역 주변에 있는 GS25를 걸어다니면서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결국엔 마지막으로 여기 가봐야겠다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우한테 전화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이었어. 맞아. 네, 그래서 네. 결국에는 그렇게 찾아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새벽에 제가 간간히 맞아. 찾아갔죠. 그때 진짜 감동적이었어. 막 뛰어다니고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그랬어. 맞아. 그때는 체력이 좋았네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있을걸?
다음 질문. 방영 중에 연애 사실은 숨기는데 힘들지 않았는지. 어디야? 아니야,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을 한 가지씩 말해주세요. 야.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아, 방영 전에는 준성이가 저 아르바이트 할 때마다 맨날 데려다 줬었는데 방영 중에는 못 데려다 줬어요. 맞아. 그때 좀 솔직히 말해요. 좋았어. 좋았겠지. 아니 왜냐면 나도 일 끝나고 퇴근하고 맞아. 와가지고 맞아. 진짜 잠깐 보고 바로 데려다 준. 나 너무 피곤한데 아 진짜 계속 데려다 줬거든. 근데 그때 방영 중에는 안 가도 되니까 솔직한 마음으로는 너무 좋았다.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한 가지씩 말해주세요. 너 또 색조장이니? 아니요, 방금 지하철역 제일 고마운 일이죠. 제일 고마웠던 일? 제일은 없어 여기. 그냥 고마웠던 일이야. 아 오늘 처갓집 슈프림 치킨 나랑 같이 먹어줘서 고마워. 우리 그저께 싸우느라 몇 조각 먹지도 못하고 갖다 버렸잖아. 오늘 다시 먹어줘서 고마워. 물론 돈 내가 냈지만. 쪽 네가 냈다. 저 버린 저같이. 네, 다음. 준성님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본인 생년월일인데 성우님 인스타 아이디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예전에 그 약간 멋지게 인스타그램 아이디 짓기. 맞아. 이거지. 꽝꽝꽝 해가지고 한 거.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 보였어. 그렇게 지었어요. 의미가 없다. 없죠. 의미 없고 의미 없이 지었다. 그렇죠. 제가 그냥 의미가 없다. 인스타그램에 아이디를 의미가 바꾸고 없다. 싶었는데 그 많은 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의미가 없다. 팬들이 성우님에게는 아기우리, 준성님에게는 명품남 등 별명을 지어줬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별명을 지어준다면 어떤 걸로 지어주고 싶으신가요? 망치 새아빠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망치 헌아빠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망헌. 망헌 망세 하자. 오케이, 망헌 망세. 망헌 망세! 영원히 사랑. 아, 왜 안 해줘? 성우님은 준성님에게, 준성님은 성우님에게 어떤 사람, 어떤 연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어떤 연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전 준성이에게 어떤 연인이 되고 싶다보다는 그냥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연인이 좀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연인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 너 나한테 A팀이라고 부르잖아. 네가 날 그렇게 부르잖아. 상대방을 주변인들에게 자랑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 했나요? 메이크업 졸라 잘해. 응? 이런 느낌으로 했어. 메이크업 진짜 잘하고 실력 있고 사실 성격상 얘가 날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응해주시고 뭐 이런 얘기는 못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직업적인 자랑을 많이 했죠. 저는 뭐 준성이 외적인 자랑을 많이 했죠. 그쵸. 키 크고 잘생겼고 옷도 잘 입고 그것이 싸가지 좀 없긴 한데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인생의 줄이지. 예. 준양이를 처음 만났을 때 망치의 반응은? 별 반응 없었죠. 바로 배 까고 누워가지고 배 까고 비비고 머리 비비고 그냥 맞아. 냄새 맡고. 네. 망치에게 바라는 점. 한글 좀 배워. 하나만 하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글 배워서 꼭 너가 지금까지 봤던 남자들의 일상을 낱낱들이 다 얘기해줘. 저는 근데 망치에게 바라는 점은 없고 지금도 다이어트. 충분히 예, 다이어트. 살을 좀 빼야 돼. 그런 게 좀 있어. 근데 하지만 난 다이어트. 너무 좋아. 다이어트. 망치 약간 개냥이라서 너무 좋아. 다이어트. 서랍장에 성우님의 150일 편지를 붙여놓은 건 누가 붙여놓은 건지 평소에 서로에게 편지나 쪽지를 자주 쓰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붙였죠? 네. 네, 제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붙였고 평소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죠. 맞아요. 네, 기념일이나 기념일 때 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서로 모습 중 가장 닮고 싶은 부분은 외모, 성격, 능력 등 다 포함. 없어요. 키도 그렇게 작고 어깨도 그렇게 좁고 그런데 외모도 포함이래.
저도 없어요. 서로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중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그동안 고생했고 앞으로도 고생하자. 저는 준성이 형한테 좀 멋지다, 멋있다 이런 말은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준성이 형이 너무 자만할까봐 사실 그런 칭찬을 사실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도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항상 응원하고 아껴주시고 영원해주시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장 하기 싫은 집안일은? 저는 집안일 하는 거 뭐? 옷 깨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옷 깨는 거야. 그러면은 앞으로는 옷 깨는 거 빼고는 너가 다 하자. 다음, 혼자 있을 때는 뭘 합니까? 잡니다. 전 주로 브러쉬도 빨아야 되고 청소기도 돌려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망치 화장실도 치워줘야 되고 망치 물통은 깨끗한지 뭐 사료통에 사료는 있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데 틈 사이에 망치 털 끼어 있는 것도 치우고요. 그리고 뭐 우리 잠옷이 많아가지고 잠옷이 빨 때가 안 됐나 싶으면 또 빨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품도 한 번씩 닦고 야 바쁘시네. 근데 속눈썹도 잘라야 되고 바쁘시네 바쁘셔. 서로의 키 차이 덕분에 좋은 점과 혹은 불편한 점이 있나요? 좋은 점은 준성이가 키가 커서 높은 데 있는 건 준성이가 다 꺼내줄 수 있다는 점? 네, 불편한 점은 그 높은 데 있는 걸 제가 다 꺼내줘야 된다는 점? 성우가 만들어준 음식 중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뭐였나요? 생각보다 성우가 음식을 많이 안 해주고 제가 더 많이 해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똑바로 다시 말하세요. 카메라에 딱 보고 말하세요. 내가 요리를 더 많이 해줬지. 요리는 무슨 조리겠지. 야, 내가 월남쌈도 해줘. 그리고 뭐야, 또 뭐 해줬지? 그리고 내가 곱창볶음에다가 그 부추 직접 무쳐가지고도 해주고. 준성이 기억 못하는 게 있는데 그 감자 전분에 삼겹살 해가지고 간장 양념 주는 거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지? 동파육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걸 준성이가 되게 좋아합니다. 맞아. 안 해준 지 좀 돼가지고 아마 기억을 못하거나 그냥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가평 갔을 때 둘은 왜 번지 점프를 안 뛰었나요? 그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뭐 이렇게 간단 명료한 질문에 무서워서요. 무서워요.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저는 항상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니 형 만나기 전에도 살면서 결혼 나 말고 아니 그냥 살면서 결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나 말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편이에요. 각자의 잠버릇은 요즘에 성우가 말을 좀 하더라고요. 말을 해요. 아,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말을 막 누구랑 대화를 맞아,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동영상을 찍어놔야 되나? 누구랑 되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일단 저는 아니에요. 저 샵에서 일할 때는 친구들 말로는 어서 오세요. 스킨 발라드릴게요. 이렇게 잠꼬대했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 그런 거 있잖아. 위에 모실게요. 아, 개웃기네. 아, 근데 진짜 말을 되게 생각보다 잠결인데 또박또박 해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다 들려. 그때도 뭐였지? 뭐 하여튼 맛있겠다. 말해도 뭐 그런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팬들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해명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뭘 오해하고 계시죠? 있으세요? 해명하고 싶으신 거? 없어요. 네. 오해를 무슨 오해를 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기도 하고 오해하신 게 있으시면은 DM으로 보내주세요. 해명은 안 할 건데 궁금해서요. 네. 다음이 준성이 쪽지 보고 좋아 죽던 거 방송으로 처음 봐서 알게 되고 어땠는지 막 그 알죠? 간질간질한 느낌 저 귀여웠어요. 되게
성우가 제로 콜라를 보고 설레 죽다는 방송을 처음 봐서 알게 됐는데 어땠는데요? 어땠냐고요? 네. 아 근데 그때 반응이 좀 귀여워가지고 뭐야 깜짝이세요? 뭐 이랬잖아. 맞아. 반응이 좀 귀여웠다. 어차피 저렇게 귀여워할 거였으면서 왜 그 안에서 그렇게 와리가리를 털었는지. 와리가리라는 표현 자체가 그 애인에 대한 존중이 없으시네요. 왔다 갔다 했는지. 그렇죠. 연인 사이의 연락 빈도나 사생활 간섭에 대한 서로의 가치관은? 확실한 건 연락은 제가 더 잘해요. 맞아요. 준수 연락 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성원 연락을 진짜 안 해요. 맞아요. 어디 놀러 가면 연락 안 하고 약속도 오해하잖아. 그럼 내가 아예 연락 약속도 안 한 줄 알고. 약속도 어? 막 어? 나한테 통보하고 야 나 이날 놀러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나는 일하셔야죠. 일하는 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 날은 없었어요. 다행히 몇 번 그걸로 얘기를 했었어서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거짓말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상대방이 예민하고 힘들 때 서로 어떻게 해주는지. 준성이는 거의 뭐 바닥을 기어다니죠. 내가 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나를 막 어떻게든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막. 사실 상대방이 예민하면 제가 피곤하기 때문에. 네. 준성이가 진짜 저한테 잘해주죠. 저 예민할 때 어떻게든지 기분 진짜 좋게 해주려고 많이 그렇게 해줘. 둥가둥가. 근데 그러다가 가끔 싸워요. 근데 사실 저는 예민한 적이 많이 없지 않나요? 예민한 적이 있긴 한데 예민한 적은 많지 않고 네. 피곤한 적이 맞아, 많죠 그냥. 맞아. 피곤해서 약간 저는 원래 평소에도 툭툭 말을 하는데 피곤하거나 예민해지면 이제 좀 그게 이제 강도가 좀 세져서 기분을 상하게 한 적이 좀 몇 번 있지 않나. 맞죠. 그럼 이제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가 예민해지니까 피곤해도 몸을 일으켜서 나한테 미안해 이러면서. 맞아요. 그렇죠. 맞죠. 팬들이 스스로를 룸메이트라고 부르는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죠. 몰랐는데요? 전 알고 있었어요. 그랬대요. 네 룸메이트라고 부르시는 거 알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프로 유튜버가 아니라서 그 팬명을 지어달라는데 그거 못하겠어. 안녕 룸메들 이렇게 되는 거죠. 안녕 뽀용이들 이렇게 되는 거죠. 뽀용이가 뭐예요? 나는 아직 뽀용이가 그 뭐예요? 그 프로 유튜버가 아니라서 그런지 좀 약간 어색하다. 뽀용이가 뭐지? 두 분의 어릴 적 사진이 궁금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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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웠을 것 같아요. 아 성우님, 선우님과 데이트한 날 준성님이 광대를 해야 하나? 라고 했을 때 벌써? 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이었는지. 뭐 벌써 날 포기해? 미친놈이네. 아 왜?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노래방에 가가지고 홍콩 팬미팅에서 부를 그 노래를 연습했으면 천민미를 불러서 진짜? 응 PD님한테 보내드렸더니 PD님한테 조롱당했어.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뭐 가장 뭐... 카드값? 주름살? 노화? 자외선? 글쎄요, 저는 사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진. 내가. 대출이자? 뭐 이런 게 제일 두렵지 않나? 두려워? 나는 두렵진 않은데. 두려워요. 이번으로 두 분 만나지 못할 때 서로에 대해 새롭게 느꼈던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번에 제가 아파서 새벽에 했는데, 성우가 아침까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때 1시간 정도 잤나요? 그때 그쵸 그랬죠. 네 1시간 정도 자다가 제가 깨워가지고 응급실을 갔는데 피곤한 표정으로 피곤하지 않다고 해주면서 옆에서 계속 지켜줬던 부분이 애가 키가 작고 아담하고
좀 이렇게 주먹만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듬직한 면이 있다. 네, 새롭게 느꼈죠. 저는 저희 같이 지내고 있고 거의 하루에 일과 중에 준성이 형이랑 주로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없으면 진짜 심심하구나. 뭔가 이 빈자리의 크기를 좀 실감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준성이 형이 내 일상에 비중을 차지하는구나 싶었죠. 100번 좋아도 한 번은 미울 수 있어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 싸운 후 아무렇지 않게 101번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런 식이잖아요. 맞아요. 100번은 좋았는데 한 번 미울 수 있는 건데 101번으로 넘어간다. 102번으로 넘어가면 되죠. 새벽에 내가 그냥 깼을 때 자고 있는 글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드나요? 이 새끼 또 안경 끼고 잤네? 이런 생각 주로 합니다. 주로 제가 새벽에 먼저 깨잖아요. 자주 그쵸? 깨고 그쵸? 이러면서 딱 깨면은 일단은 화내요. 방이 준성이는 안경 끼고 핸드폰 한 손에 쥐고 리모컨 이렇게 쥐고 잔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다 빼서 핸드폰도 충전시켜 놓고 TV도 끄고 불도 끄고 준성이 이상하게 자고 있으면은 막 다리를 이상한데 뻗고 있고 이불을 뭉탱이로 해서 막 자거든요. 그걸 펼쳐놓고 이렇게 보통 잡니다. 새벽에 내가 그냥 깼을 때가 없어 사실 난. 난 새벽에 내가 그냥 깼을 때가 없어. 사랑을 정의한다면 손 줘봐.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아씨 왜 이렇게 마주보는 거? 왜 이래?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거? 내 마음속에 너 한 명 적당히 해. 성호는 이제 너무 스트릿한 패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시군요. 만지지 말래 망치. 아. 예쁘다고 생각해요. 스트릿한 패션 원래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입기에는 되게 엄한 패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집 옷장에 스트릿한 옷밖에 없다? 근데 그거는 도전하기 쉬웠습니다. 가장 보고 싶을 때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전 징징거려요. 웃기지 마세요. 징징거리잖아요. 언제 와? 맞아. 택시 타면 안 돼? 내줄 거야? 이러면 철철 타. 안 보고 싶어. 어쩌어. 네, 다음 질문도 비슷한 맥락인데 떨어져 있을 때 언제 문득 생각이 나는지. 떨어져? 언제 생각이 나나요? 떨어져 있을 때. 만지게 발 뺀다. 사실 저희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없죠. 그래서 사실 가끔 진짜 가끔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즐겨야죠 그 순간. 조금 해방감이 있지 않나. 그 순간 즐겨야죠. 조금 해방감이 있지 않나. 준성이가 따시기 안경을 쓴 거 언제 처음 봤는지 그때 성호의 감상은? 첫날 보지 않았나? 나오자마자. 그때 당시에는 좀 귀여워해줬던 것 같아요. 그때 아니야 엄청 웃었어 나. 비웃었어? 아니 그냥 졸음했어? 약간? 2024년 버킷리스트 궁금해요. 도쿄를 사실 우리가 못 가본 데가 되게 많잖아요. 도쿄를 한번 조금 더 길게 가면서 쇼핑도 좀 하고 관광도 좀 하고 그때는 이제 좀 먹방도 좀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2024년도에는 좀 더 저희 둘만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그쵸.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서로 주고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주고받았던 선물이 또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 색조장이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멜티드에서 나한테 거짓말하고 멜티드 가가지고 몰래 케이크 만들어 왔던 거. 그거. 그게 좀 감동이지 않았나. 진짜 예상을 하나도 못했거든. 그때 당시 아마 나한테 일하고
갔다 그랬나? 출장이었나? 그때 진짜 출장을 갔다가 맞아. 출장을 갔다가 멜티드에 가서 케이크를 만들고 출장을 갔다가 집에 왔어. 근데 케이크가 다 녹았어요. 케이크가 주저앉았어. 맞아, 주저앉아가지고 진짜 제가 원래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 막 거의 다 퍼먹었죠. 생활 습관 차이로 제일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이거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얘긴데 6월달 쯤인가? 형이 저한테 한번 우리 따로 사는 게 어떨까? 아.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있었죠. 얘기하고 시원하게 얘기해보세요. 그때가 우리의 제일 큰 위기가 아니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냥 실제로 저희가 당연히 둘이 같이 살아서 좋지만 생활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도 워낙 많았고 또 당연히 지금 동안 살아왔던 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사실 우리의 사이에는 따로 사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성우한테 그냥 진짜로 얘기로 카톡도 아니야 진짜 실제로 육성으로 따로 사는 게 어떻겠냐 근데 지금 당장 따로 살자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성우가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다음날 다 다음날까지 거의 헤어지자는 네. 의미로 받아들였었죠 맞아 저는. 근데 저는 진짜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따로 살자 네 3일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어떤 걸로 하자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싸우고 지지고 먹고 그냥 같이 살아보자 하고 뭐 때문에 싸웠지? 말았죠 마지막 질문이네요 두 사람이 갔던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는 언제인가요? 저희 처음 명동에서 데이트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네요 맞아 첫 데이트이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조금 더 푸릇푸릇하지 않았나 사실 뭐든 처음이 가장 기억에 남는 법이라고 첫 데이트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 처음 만들어준 케이크가 기억에 남았고 그저께 명동에서 똑같은 데이트를 한 번 더 했거든요 그 길거리 음식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거를 근데 제가 일부러 명동에서 카메라 없이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자고 나름 재밌었죠? 나름? 나름? 네 나름 재밌었죠 재밌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진짜 별거 없는 게이 커플인데 이렇게 인데 300일도 축하받고 인데 유튜브 구독자도 10만이 넘었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뭐 Q&A가 좀 그렇지 이거 맛있습니다 네. 사 드세요 사실 저 지금 약간 잠에 취해 가기 직전이라서 좀 막 횡설수설 말하는데 그냥 알아서 알아드세요 네. 그래서 이번 Q&A Q&A도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됐으면 또 어떡합니까? 어떻게 사람이면 모든 걸 다 알고 살아요? 응? 모르는 게 약입니다 아 엠라님 또 응?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다음번엔 조금 더 재밌는 Q&A 한번 만들 수 있으면 기회가 있다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런 우리들의 가면도 좀 벗고 네. 그만 얘기해 나 이제 졸려 편하게 만나서 편하게 만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저는 이제 졸리니까 진짜 맛있다 아 휴식 씻어야 되는데 아 괜찮아 안녕